아내와 저는 30대 후반이고 초등학교 3학년 딸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국밥집, 카페, 실내포차 3개의 가게를 운영 중입니다. 자영업자고 여러 가게를 하다 보니 쉬는 날이 없어요. 보통 아침 5시쯤 일어나서 국밥집 가서 고기와 뼈를 삶습니다. 직원분들이 계셔서 제가 삶아두면 알아서 돌아갑니다. 그렇게 정리해두고 오전 8시쯤 집에 와서 밥 먹고 카페 오픈 시간에 맞춰 가게 나가서 오픈하고 오후 3시쯤 실내포차 가서 재료 손질하고 잘 돌아가게끔 해두고 다시 국밥집 가서 상황 보고 더 삶을지 말지 결정합니다. 그렇게 끝내고 다시 실내포차 가서 일합니다. 그러다 보면 밤 1시에 집에 옵니다. 간혹 주말에 나들이 가자고 하면 토요일은 너무 바빠서 일요일 당일로 나들이 갑니다. 특별하게 여행을 갈 때는 국밥집은 하루치를 더 삶아두고 영업에 지장 없게 준비하고 갑니다. 그래서 여행은 자주 못 갑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아내는 다른 집에 비해서 외식이나 나들이가 현저히 적다며 투정을 부립니다. 잠깐씩 몇 시간 짬을 내는 건 가능한데 가게도 바쁘고 자영업이란 게 또 언제까지 안정적일지도 모르기에 잘 될 때 좀 더 바짝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내가 저런 말 하는 것도 돈 걱정 없이 먹고 살만 하니까 나들이 외식 타령도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아내는 정작 경제적 여유로움에 감사함을 느끼긴커녕 그건 당연한 거고 더 많은 걸 바랍니다. 저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 다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비도 책정하지 않고 카드로 넉넉하게 쓰고 사는 사람이 어느 정도는 타협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한 달에 한두 번 외식에 나들이 다니면 어느 정도의 평균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방학 때 가까운 곳은 같이 여행 가고 제가 바쁘니 1년에 두 번씩은 일주일 정도 아내와 딸만 해외여행 보내줍니다. 일 때문에 함께하지는 못할 때도 있지만 금전적인 부분으로 충분히 보상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때우면 다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 없지만 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딸이 지금은 어려서 그렇지 중고생이 되면 다정한데 능력 없는 아빠보다는 바쁘더라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아빠를 더 좋아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딸이랑 대면대면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친합니다. 고민 상담도 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면 거실에 앉아 이런저런 대화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가정은 내팽겨치고 제 성공만 쫓아가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아내가 배부른 투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